두 번째 방어전이 됩니다. 네. 이제 두 선수 다 검은 피부의 흑인이지만 하나는 영국이고 하나는 이제 미국. 그렇습니다. 안드레이스 선수는 영국. 비교표가 나옵니다. 33살입니다. 안드레이스 선수가 나이가 많죠. 권수도 28살에 체중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78.77kg이고 78.88kg입니다. 키는 이제 헌스 선수가 5.4cm가 큽니다. 팔 길이도 이제 역시 헌스가 깁니다. 네, 케어율 면에서는 이제 헌스가 앞섭니다. 그 지금까지 기록을 보게 되면은 헌스 선수는 46.44승 37KO승이죠. 예, 그리고 2패. 이제 2패는 헤글러와 레너드한테 졌죠. 네, 졌습니다. 안드레스 선수는 저 37.28승 17KO 2무 7패 전적입니다. 케어율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61%니까요. 전적 면에서는 아무래도 헌스 선수가 좀 앞서죠. 그렇죠. 나이도 5살 정도 어리니까 네. 그만큼 이제 파괴력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 헌스 선수가 3체불에 도전하는 그 아홉 번째 선수라는 점, 이것도 중요하죠. 네. 87년 그 3월 7일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거행된 헌스의 모습입니다. 수염을 많이 길렀습니다. 이 헌스 선수가. 1회전 시작됐습니다. 노란 경기복이 헌스, 까만 경기복이 이제 그 안드레이스 선수입니다. 네, 상당히 탄력이 좋군요. 네. 이 보호폭이 무척 넓습니다. 안드레이스 선수는. 이 보호폭이 넓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수비를 그 생각하지 않나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웬만한 상대방의 공격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 그런 네. 얘기도 되죠. 제비 윌리엄스를 물리치고 그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그 명성이 많이 떨치진 않았지만은 아주 그 탄탄한 그런 그 선수입니다. 우선 그 아프리카 가나 출신이라는 점 네. 그리고 또 영국 국적의 세계 챔피언이라는 점 네. 이런 점도 아마 평가는 받을만 하겠죠. 네. 아무래도 중량급 경기는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본고장으로 이제 그 자기의 그 진가를 발휘하러 평가하러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헌스 선수가 46전 44승 27KO 2패 전적이고 네. 안드레스 선수는 37전 28승 17KO 2무 7패 전적입니다. 이 수비면에서 보면은 두 선수가 이 완전히 얼굴은 그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열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아마추어 스타일의 복싱을 하는 선수 같죠? 네. 그러나 이제 적중은 안 된다 하더라도 왼손 그 견제잽은 네. 무섭군요. 아, 네. 크게 휘두르는군요. 거친데요. 네, 헌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뒤로 물러서다가 붙드는 헌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1m85cm나 되는 선수가 웰터컵으로 빼앗다는 것 자체가 참 무리가 아니었었나 생각해요. 그렇죠. 헌스 네. 선수는. 바꿔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마이크 타이슨 같은 선수는 헤비급 세계 정상에 있는데 177cm. 네. 이게 상당히 좀 잘 걸맞지 않는 스타일이죠. 네. 슬슬 그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스 선수와 안드레이스 선수입니다. 다가서고 있는 헌스 역시 키가 크니까 그 왼주먹의 그 견제가 아주 무섭습니다. 팔 길이에서도 약 한 8cm 정도 차이가 나요. 이번엔 들어오는 것을 받아치는 오른주먹인데 살짝 깊게 맞으니까 안드레이스 선수가 아주 결사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1회전 끝났습니다. 라이트 헤비급, WBC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입니다. 그 움직임은 역시 그 몸이 무거워서 그런지 움직임은 그렇게 빠르지 않더라도
그 휘두를 때 보면 아주 그 바람을 가르는 듯한 그런 그 주먹을 그 휘두릅니다. 네, 지금 보세요. 여기에 이제 치고 들어오는 그 안드레이스 선수입니다. 헌스 선수가 상대 선수의 의도를 잘 읽었어요. 네. 그래서 안으로 파고드는 듯하는 그러한 그 주먹을 내 던진 것이 네. 안드레이스 선수의 강한 오른쪽 주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챔피언 안드레이스 선수죠. 네. 그러나 두 선수의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 이 헌스 선수는 상대를 잘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안드레이스 선수는 고개를 숙인 그러한 그 자세에서 주먹이 나오는 그런 단점이 엿보이는군요. 이 휘두를 때는 무슨 풍차 돌리듯 네. 주먹이 돌아가는군요. 후드웍은 박병학 씨가 조금 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후드웍은 조금 늦지만 주먹을 내뻘 때 그 번개 같은 스피드 이거는 네. 상당히 돋보입니다. 네. 이 회전에서 맞섰습니다. 지금 헌스 선수는 잔뜩 되받아치겠다는 그런 자세인 것도 같고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선수를 이제 왼쪽 주먹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네. 의도 같죠? 조금 더 1회전보다는 더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적중이 안 되더라도 저 왼손 견제잽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요. 자, 우리나라의 그 중량급 선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과연 저런 정도 스피드가 있을까요? 배워야 되겠죠. 네, 잽이라기보다는 스트레이트성. 네, 스트레이트성의 네. 그런 그 주목입니다. 네, 잡았어요. 네. 하도 치는 중입니다. 상대를 충분히 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았어요. 김동현 씨의 반대로 들어오면 받아치겠다. 네. 왼 주먹으로 기운전하다가 오른 주먹에 걸렸습니다. 역시 걸리고 나니까 안드레이스 선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 결사적으로 아주 붙들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상대를 보고 있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죠. 네. 그 2회에서 다운까지 뺏길 수 있는 그런 그 네. 아주 강한 네. 그 콤비네이션이었어요. 네. 다시 역습으로 나오는 안드레이스. 역시 챔피언답습니다. 안드레이스 네, 선수도. 중량급 선수이기 네. 때문에 역시 주먹이 아주 대단하군요. 네, 헌수도 저걸 맞으면 뭐 그런 거죠. 그러면요. 헌수가 두 번 패한 게 다 KO로 졌거든요. 네. 그 상대가 역시 상대가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레너드나 그 타이거 같은 그런 선수지만. 네, 아, 헌수가 맞았습니다. 네. 오른지만. 이렇게 되면 2라운드에서는 점수 면에서는 기환이 되지 않을까요? 네. 서로 그 점수 타로 한 방씩 그렇습니다. 아주 결정 타로 네. 공격 선수도 그거를 맞고 나서는 뒤로 네. 슉 물러섰습니다. 역시 김동명 씨 지역들은 중량급이기 때문에 한 방이면은 승부가 네. 가려진 승패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이거 체급 위기니까 역시 주목이 묵직합니다. 네, 오른쪽 크게 헛치는 안드레이스. 저거는 좀 반칙이었습니다. 이 헌스가 네. 뒤통수를 치는 것은 한쪽은 이제 그 버팅 네. 한쪽은 이제 뒤로 껴안고 때리는 그런 그 잘못이었죠. 근데 이 안드레이스 선수가 이 주먹을 던질 적에요 상대를 홀리는 그런 전법이 조금 모자란 것 같죠. 네, 너무 정직하다 그런 네. 말씀이죠. 이 회전 끝났습니다. 이 회전은 아주 두 선수가 모두 좋은 것을 주고받았어요. 네. 그러나 전반적인 공격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헌스 선수가 조금 앞서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주는 거죠. 네. 경기를 그 이끌어 나가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이 헌스 선수가 그 신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탄력이 괜찮은 선수인데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웰타급 그리고 슈퍼 웰타급 2항계 그 체급을 그 정복을 했겠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그 헌스가 그 체격이 아주 우람해 보이죠. 그 전에 그 웰타급이나 그 슈퍼 웰타급에 나왔을 때는 아주 가냘픈 그런 인상이었었는데요. 네. 이제 쿠에바스라든가 베니테스 선수를 각각 그 KO로 물리치고 이길 때에는 뭐 헌스 얼마나 가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헌스가 맞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3회전에서 맞섰습니다. 라이트 헤비급 WBC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입니다.
까만 경기복을 입고 있는 선수가 챔피언 안드레이스, 노란 경기복의 도전자 헌스입니다. 토마스 헌스. 별명이 나는 구부라다 먼저. 네. 그 헌스입니다. 근데 이 헌스 선수가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그 경기 운영이라고요. 왼주먹을 계속 뻗으면서 왼쪽으로 돕니다. 이 점점 더 그 기민하게 움직이는 헌스의 모습입니다. 아까 김동명 씨가 우리나라 선수가 저렇게 움직일 수 있겠냐, 저런 지가 중량급에서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아주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균형이 잡힌 그런 그 바렌스라든가 네. 그리고 그 판단력 이런 것이 상당히 그 예민해 보입니다. 네. 이제 걸음이 가볍기 때문에 그 순발력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떨어지면서 공격을 합니다. 안드레스. 그 좀 화가 난 듯한 그런 눈치였습니다. 헌스. 근데 크린치 상태에서 떨어질 때는 완전히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안드레이스 선수가 그렇지 못했거든요. 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안드레이스 챔피언입니다. 노란 경기복이 도전자, 까만 경기복이 챔피언. 사실 이 안드레이스 선수는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갈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하위 체급의 챔피언이 상위 체급 복자리하고 싸웠을 때 누가 더 몰리느냐 그러면 정신적으로 상위 체급자가 몰리거든요. 네, 부담을 안고 싸운다는 얘기죠. 네. 더군다나 이제 지금 헌 선수는 이 체급을 만일 석권을 한다면은 새 체급 그렇죠. 네. 그런 위협을 달성하는 그런 타겟이 바로 자기가 되는 거니까요. 네. 네. 기분 나쁘죠. 또 무명의 그 선수도 아니고 그럼요. 네. 너무나 잘 알려진 토마스 헌스이기 때문에 더욱 그 안드레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네, 그 팔 흔드는 거 보세요. 네, 저런 것은 네. 오히려 그 안드레스 선수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저거는 하나의 제스처에 불과하니까요. 객기를 부린다고 그렇죠. 네. 너 정도는 문제 없다. 네. 내려다본다는 그런 거 같습니다. 저런 것은 바람직한 그러한 동작은 사실 아니죠. 네. 헌스 선수는 원투 그 스트레이트 네, 그것이 주무기인데요. 네. 자, 그것을 깨트는 방법이 과연 안드레이스 선수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많이 숙이고 크게 휘두르고 들어가는데 제대로 그 해결이 안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적중이 안 되죠? 네, 3회전 끝났습니다. 3회전은 아주 소강 상태였어요. 네. 즉 KBS 권투 WBC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챔피언 안드레이스 선수와 도전자 헌스 선수의 경기입니다. 절대 너무 욕심을 냈어요. 안으로 파고든 듯이 해서 짧은 것 가지고 승부를 겨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네. 아, 헌스 선수의 왼쪽 눈에 부상이 있습니다. 아까 그 주심이 머리 부딪히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 역시 네 그때 그런 네, 것이 생긴 입었군요. 것 같죠? 네 지혈제를 지금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지혈제를 발라서 피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제 4회전에서 맞섭니다. 이 경기는 12회전 경기입니다. 직접 경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피부 색깔이 검은 선수들이요 피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네. 네. 같은 상처의 그 범위라면은요. 네. 상식 같은 얘기입니다만 스트레이트 잘 던지는 선수한테는 상체를 좌우로 많이 흔들고 접근을 해라 이런 것이 정석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안드레이스 선수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죠? 네. 네, 왼주먹 안드레이스. 네, 이 주심이 그 아이삭 에레라시죠? 네. 멀리서 이 안드레이스 선수가
키가 작은 선수가 공격을 하려고 그러니까 밑으로 숙여서 그 배를 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잘못해서 그 머리가 부딪히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안드레스 선수가 전법을 조금 바꾸는 그런 대비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랬어요. 네. 일정한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대전을 한다고 하게 되면 팔 길이가 길은 한 선수가 절대 유리하죠. 4회전 경기 진행됐습니다. 네, 주심 헤레라 씨가 뛰어났습니다. 네, 양쪽으로 크게 휘두르더라는데 너무 그 행동 반경이 넓기 때문에 다 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 주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휘두르는 척 그렇게 이제 속임수를 써가지고 네. 그리고 공격을 해라 그런 얘기죠. 아, 지금 같은 것도 참 과감하게 대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까만색의 경기복이 챔피언입니다. 가나 출신의 영국의 안드레이스 선수 그리고 노란 경기복이 토마스 헌스입니다. 자, 지금도 짧은 게 좋았죠? 네. 지금 그 헌스의 주먹이 터질 때마다 역시 그 고향이기 때문에 그 헌스 네. 선수를 무척 성원합니다. 근데 주먹에 나오는 비율로 봤을 때에는 헌스가 조금 모자래요. 네. 근데 그 적중도는 헌스가 조금 앞서는 것 같아요. 그 안드레이스 선수가 행동 반경이 넓기 때문에 헛치는 주먹이 네. 많습니다. 완전하게 파고 들어가서 주먹을 뻗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4회전 끝났습니다. 조금 그 소강 상태 쪽으로 가 장기 전화들 그런 거 조짐을 보이고 네. 있군요. 이 2라운드 같아서는 빨리 결판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요.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네. 조금 빗맞아서 그렇지 저부터 상당히 좋았죠. 네. 서로 크게 치니까 네. 빛나고 합니다. 헌수도 이 오른 주먹 나갈 때는 한방으로 경기 끝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담겼습니다. 연타 능력보다는 원투 스트레이트가 이 선수는 생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안드레이스 선수가 정보가 있었을 텐데요. 네. 충분한 그 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싸우는 모습으로 봐서는요. 헌스 선수가 그 와세린을 눈에 발랐습니다. 이제 5회전에서 맞서겠습니다. WBC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안드레이스 선수와 도전자인 헌스 선수의 경기입니다. 5회전 시작됐습니다. 까만 경기복이 챔피언 안드레이스, 데니스 안드레이스, 노란 경기복이 토마스 헌스입니다. 네, 다가서고 있는 안드레이스, 크게 헛치는 안드레이스입니다. 이 헛치니까 또 헌스도 붙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헌스 선수는 대단한 거죠. 경기 시작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요. 웰터급에서 라이트 헤비급 그래기 되면 4개 체급이거든요. 네. 네, 거기에 도전한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네. 다가서고 있는 안드레이스 챔피언 왼쪽으로 돌고 있는 헌스 지금 뒷걸음질 치는 그 헌스 선수의 스텝은 간혹 이렇게 두 다리가 모여지는 상태가 있거든요. 네. 안드레이스 선수가 저런 것을 노려야 돼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가격을 하면은 자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엉덩방아 찔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네. 확률이 많죠. 충분히 상대의 주먹을 소화하기가 어렵거든요. 다리 간격이 보폭이 넓으면 그 유지가 되는데요. 네. 주심 헤레라 씨 두 선수를 뛰어놨습니다. 이 헌스라는 이름의 그 챔피언인 그 안드레이스 선수가 조금 위축당한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잘 안 풀리는 것인지 네. 아니게 되면 심적으로 뭔가 억압을 받고 있는 상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헌스보다는 그 경기 운영이 다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먹도 적중률이 좀 약하고요. 네.
근데 그것은 지금 그 자기 힘의 단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네. 저렇게 헛소질 다음에 끼얹을 생각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연습을 해야죠. 네, 크게 하치고 들어. 오른 주먹부터 휘두르니까 그게 맞을 리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 상대 선수한테 접근이 돼가지고 저런 주먹이 날려져야죠. 그리고 첫 주먹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게 되면 첫 번째는 속임수를 써야 돼요. 네. 참 무섭군. 역시 안 맞아도 대단한 이제 있어 보이네. 네. 저렇게 휘두르는 주먹에 한번 맞으면은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충격 받을 거예요. 5회전 끝났습니다. 5회 종반에 와서는 조금 더 관리를 뛰려고 그랬는데 무슨 큰 거 점수 면에서 볼 때는 그 소강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헌스 선수의 그 전법은요, 상대 선수의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후반전을 노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주고 있고요. 네. 그러나 그 여연에 비해서 이제 안드레이스 선수는 좀 과감한 공격을 해야 될 텐데 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커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 헌스 선수는 그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 같고 안드레이스 선수는 그것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초조해지고 그 자세가 흐트러지기 그렇죠. 마련이죠. 네. 이라이 테이프의 한계 체중은 79.38kg이죠. 네. 근데 이 두 선수는 78.77, 78.88. 상당히 그 체중 조절은 잘한 것 같아요. 네. 이제 6회전에서 맞섰습니다. WBC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 챔피언이 까만 경기복을 입고 있습니다. 도전자 노란 경기복으로 입고 있는 헌스 챔피언 안드레이스. 한방이군요. 역시 오른 주먹으로 턱을 한방 노려가지고 뒤로 엉덩방 전에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아직도 발이 완전히 그 회복된 것 같지 않죠? 네. 어정쩡한 상태에서 네. 다시 일어났는데 여기서 헌스는 네, 마구 공격하는 건데 다시 다운이죠. 다운이군요. 두 번째 저렇게 마구잡이로 휘둘릴 게 아니고 헌수 입장에서는 정확한 주먹을 더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선수들이 저런 때는 아마 그 흥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이제 지금은 어떤 또 쓰러지는군요. 맞아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누적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죠. WBC 한 라운드에서 세 번 쓰러지면은 경기를 중단시키는 룰이 아니기 때문에 속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든지 쓰러지더라도 할 경기할 능력만 있으면은 한다는데. 헌스 선수가 이런 무리로군요. 너무 마구 그 주먹을 난사하는군요. 이건 지금 경제적인 그 권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미끄러진 걸로 간주하는군요. 보고 정통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 정통으로 때리지 못합니다. 충격을 완전히 받은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요. 안드레스 선수는 이 소나기는 피하자 그런 그 작전입니다.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유, 크게 하치는 안드레스 역시 휘둘르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상태가 극한 상황이니까 큰 걸 한번 몸을 던지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그 받아치는 주먹이 터지면 이제 경기가 끝나는. 그렇죠. 터미 하면서 소원합니다. 오른 주먹 다시 턱에 적중시키는 헌스. 홈링이라는 게 그래서 유리하고 이점이 있는지 모르죠. 이 안드레이스 선수는 지금 자기가 그 3개 체급을 석권시키는 그 헌스 선수의 타겟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아주 정신력으로 견디는 것 같습니다. 네. 6회전에서 아주 그 챔피언이 혼나는군요. 그렇군요.
아, 6회전 끝났습니다. 일단 그 소나기는 피했습니다. 예. 안드레이스 챔피언의 입장에서. 뭐 피했던 어쨌든 뭐 완전히 아주 대세가 기울어지는 그러한 그 라운드였죠. 일단 그 급한 불은 껐는데 안드레이스 선수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는지. 네. 이것이 경량급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한 방이죠 아주. 송곳날 같은 주먹이긴 그렇습니다. 크로스 카운터죠. 네. 상대 선수의 공격을 살짝 안으로 구부리면서 피한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트 던진 거죠. 네. 아주 정말 이거 잘 뻗었습니다. 네. 그 마구 휘둘러대는 펀스의 주먹. 경기를 완전히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을 현 선수가 서두르는 바람에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저 좀 좋습니까? 네. 저런 상황에서. 그걸 정확하게 때리지 못하는. 자, 이제 7회전에서 맞섰습니다. WBC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안드레이스 선수, 데니스 안드레이스 선수와 도전자인 토마스 헌스 선수 경기입니다. 헌스 선수가 힘의 난기를 많이 쏟은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되죠. 네. 이 안드레이스 선수가 또 그 밀고 나옵니다. 자세를 그 전열을 완전히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니까 헌스 선수는 때리다가 지쳤고 안드레이스 선수는 맞아서 지친 상태죠. 네. 이 고비를 누가 잘 슬기롭게 넘기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안드레이 선수의 이 주먹은 공격자라기보다는 상대 선수를 막는 그런 그 전초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링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그 헌스, 토마스 헌스. 안드레이스 선수가 자세를 가다듬으니까 헌스가 또 마음 놓고 들어가지 못하죠. 그렇죠. 네, 참 잘 빠졌습니다. 네. 네, 역습으로 나오고는 안드레이스 헌스가 수세 몰렸습니다. 네. 짧은 걸 못 치는군요, 이 안드레이스 선수가. 저기서 네. 짧은 주먹을 치면은 아주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접근되어 있을 때 상대 선수의 옆구리를 또는 안면을 이렇게 짧고 날카로운 훅으로 던지면 참 좋죠. 네. 대단한 정신력입니다. 6회에서 그렇게 혼쭐이 났는데 그런 선수 같지 않게 네. 아주 잘 싸우는 안드레이스입니다. 오히려 그 헌스 선수를 혼내주고 있습니다. 2라운드에 들어와서는 지금 지금까지는 안드레이스 선수가 앞서고 있어요. 네. 상대에게 3개 체급을 석권시키는 그런 타겟트가 안 되겠다는 그런 정신력일까요? 네. 네, 저런 거 초반에 노렸어야 돼요. 네. 계속 그 밀고 들어가는. 그 헌스도 6회에서 그 마구 주먹을 난사하다가 그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소화시킨 상태니까 헌 선수가 상당히 약은지 모르죠. 네. 12라운드까지 가는 거로다가 일단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7회전 끝났습니다. 7회에는 안드레이스 선수가 경기 주도권을 잡았다. 그렇죠. 네. 아마 이 경기를 통해서 처음 자기가 유리한 입장의 그런 라운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저러한 정신력, 또 저러한 그 투지 이런 것은 높이 평가를 해야될 만합니다. 네. 네. 조금 빗나갔군요. 너무 크게 휘두르니까 네. 맞죠? 참 좋지 않습니까? 저런 위치에서 짧은 걸로. 네. 저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예, 보세요. 네, 저렇게 크게 휘두르니까 네. 전부 빗나가고. 짧게 안으로 치는 그런 주먹이 있었다면은 헌스가 또 이번 그 7회는 아주 혼났을 겁니다. 아,
IBF 그 주니어 페더급 타이틀전 이승훈 선수와 레온 콜린스 선수의 그 경기가 오는 일요일 19일 오후 5시부터 KBS 제1텔레비전으로 중계방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8회전에서 맞섰습니다. 점점 경기가 이제 그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가열화되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근데 이 8라운드에 들어와서는 헌스 선수가 조금은 좀 안정이 돼 보이네요, 또요. 네. 하여간 6회에서는 완전히 그 승기를 잡았던 헌스가 7회에서는 조금 또 몰렸어요. 네, 추춤거렸었죠. 네. 역시 헤비급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 선수의 가벼운 주먹이라도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쉬는 듯한 그런 기미도 네. 보이고요. 헌스 선수 입장으로 봤을 땐 급할 게 없는 상황이죠. 조심스럽게 경기를 마무리 지어가지고 상대 취급을 석권하는 위협을 한번 달성하는 동참대회를 끼워보겠다 이런 생각이겠죠. 지금까지는 헌스가 조금 유리하게 이끄는데 그렇죠. 이러다가 한 번 실수로 아주 그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헌스도 조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요. 이게 또 중량급 경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그 기적과 같은 그 시인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신경을 쓰는 그러한 그 헌스라고요. 네. 특집 KBS권테 오늘은 WBC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까만 경기복이 챔피언 안드레이스, 노란 경기복이 도전자 헌스입니다. 6회에서 다운시켰던 그 헌스, 다운됐던 그 챔피언입니다. 6회 전에 충격을 받은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네. 이 아프리카 가나에는 그 좋은 복사들이 많이 나왔죠. 권투 선수. 네. 예, 가나 출신으로 영국에서 그 권투 생활하는 영국의 챔피언입니다. 영국 소속의 그 챔피언. WBC 라이트 헤비급 그 챔피언. 검은 경기복을 입고 있습니다. 네. 표현 자체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은 대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거기에 또 특히 이 트렁스도 검정색을 사용을 네. 했어요. 색깔도 아주 몹시 검은 편이죠. 네. 그 헌스보다 더 검은 네. 빛입니다. 8회전 끝났습니다. 8회전도 뭔가 벌어질 듯 벌어질 듯 하다가 그만 끝나고 말았군요. 네.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예, 그러나 이 헌스 선수는 조금 이렇게 그 정비를 하는 그러한 그 자세가 보였고요. 네. 예, 안드레이스 선수는 많이 이제 지쳐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아까 김동명 씨가 지적했듯이 안드레이스 선수가 33살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후반전으로 오면은 좀 불리하지 않겠냐는 그 네.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그. 힘이라는 면에서는 아무래도 허위 선수가 좀 앞서겠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6회 전에 뭐 태풍처럼 몰아붙이는 그러한 그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충격을 완전히 소화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네. 특집 KBS 권투 IBF 주니어 페더급 타이틀전 이승훈 선수와 레온 콜린스 선수의 경기를 19일 오는 일요일입니다. 5시부터 KBS 제1 텔레비전으로 직접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9회전에서 맞섭니다. 점점 경기는 중반으로 접어듭니다. 네, 접어듭니다. 네. 자,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서 두 체급을 석권하고 세 체급 석권에 도전하는 헌스가 어떻게 경기를 요리하는지 한번 그 주의 깊게 한번 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체력 안 되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헌스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점수 면에서도 뭐 그러면 차이가 뭐 없지 않나. 또 6회에서 네. 헌스가 다운을 뺏어서 조금 앞서긴 하지만은 이 안드레이스 선수도 역시
그 주먹이 있는 그 중량급의 선수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도 또 큰 걸 허용시키는군요. 네. 아, 또 다운이 네. 되는군요. 그런데 슬립다운으로 인정을 하는군요. 자, 저런 것은 슬립다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네.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충격을 받은 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점수 면에서는 헌스가 앞서갑니다. 그렇죠. 네. 아마 이 6라운드 같은 데는 3점까지도 그렇죠? 차이를 네. 줘도 괜찮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서로 예, 중량급이기 때문에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날 수 있는 네. 상황이라는 그런 것이 이제 문제죠. 네. 그러니까 헌스가 아주 충분히 아주 재구재구 하는 경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네. 9회와서는 또 헌스가 경기를 압도하는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네. 7라운드, 8라운드 많이 쉬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헌스 크게 하치는 안드레이스. 이제 안드레이스는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그 생각을 그렇죠. 모험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 좋아요. 네, 이번에 오른쪽 왼주먹 연결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안드레이스 선수의 네, 다시 다운입니다. 한 방으로. 저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렇죠. 말씀드리면 다시 다운. 근데 안드레이스 선수의 주먹은 조금 밀리는 상태고요. 네. 헌스 선수는 90도 날카로운 맛을 잃지 않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차이일 겁니다. 네, 역습으로 나오는 안드레이스. 나도 한 방으로 쓰러뜨리겠다는 그런 그 의지의 표시 같습니다. 네. 마음은 간절한데 잘 하기 어렵죠. 헌스가 좀 서두르죠. 그런데 강력하게 안드레이스가 저항을 하기 때문에 6회전 같이 그렇게 마음 놓고 네. 못 들어갑니다. 내밀고 들어가는 헌스. 조금 골절 떨어뜨려 놓고. 아, 이 씨름하던 넘어지니까 헌스도 그. 이제 안드레이스 선수가 그만큼 지쳐있다는 거죠. 네. 근치가 많다는 거, 또 네. 그런 거 몸싸움을 많이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지만. 9회전 끝났습니다. 특집 KBS 권투 WBC 라이트 헤드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데니스 안드레이스 선수와 도전자인 토마스 헌스 선수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챔피언의 모습이죠? 네. 아니, 이거 피곤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게, 6라운드에서 그렇게 크게 당했다가 또 9라운드에 와서 또 이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네. 네, 보세요. 안드레이스 선수의 이 주먹은 그냥 밀리는 주먹이에요. 정신력으로 휘두르는 그런 상태. 헌스가 어처구니없는 미소를 띄고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상대방에게 얻어맞진 않았어도 자기도 의욕망을 짰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힘이 빠지죠. 네. 그리고 그만큼 또 다리가 풀렸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죠. 10회에서 맞섭니다. 자, 참 이 헌스 선수가 이 경기를 유정의 미를 거두는 나무를 짓는다고 하게 되면은 3개 체급을 석권하는 네, 아홉 번째 이런 스타가 되는 거죠. 네. WBC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데니스 안드레이스 선수와 대전자인 토마스 헌스 선수의 10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까만 경기복이 안드레이스, 챔피언 노란 경기복이 도전자 헌스입니다. 아주 피곤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 안드레이스. 표정이 하나 변하지 않는 그 헌스입니다. 헌스는 아주 그 표정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선수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아, 이번엔 네. 들어가다가 좀 거쳐서 엉덩이가 졌습니다. 가벼운 걸 네. 맞았긴 했습니다만 저게 이제 누적이 돼서 네. 그래요. 아주 고개를 흔들고 비틀거리고 네. 아, 코너 쪽으로 가는군요. 그러니까 경기를 스스로 포기하죠. 한번 네. 다운이 되고 나서 KO죠. 네. 네. 토마스 헌스 선수의 KO승. 이렇게 해서 그 역사적인 세 체급 석권의 위협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그 네 체급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예정으로서는 그 오는 10월 29일 날 네. 예, 아르헨티나의 환 롤단 선수하고 4체급 석권을 노리는 그런 경기를 벌린다고 하죠. 네. 아주 그 디트로이트 헌스 고향의 그 이웃들이 무척 열광하는군요. 그럼요.
저기서 들어가다가 짧은 걸 맞았습니다. 네. 누적이 돼서 견디질 네. 못하는 거죠. 7개 맞았는데 그것으로서 그 경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운이죠. 네. 네, 6회에서. 그때는 아주 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네, 크로스 카운터 아주 네.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 챔피언의 자리에서 물러난 아주 그 서글픈 그 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승부의 세계는 아주 그 날카롭고 냉정하고요. 냉정하죠. 네. 네.